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명품 요리로 우리 집 식탁을 푸짐하게 채워준다. 탁월한 손맛과 명쾌한 설명으로 사랑받는 조리기능장 이순오. 우선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재료를 모두 손질해서 썰을 건 썰고 다질 건 다져서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양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조리법에 따라서 요리를 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손쉬운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맛도 영양도 가득 채운 보양 음식을 선보인다. 이순옥표 활력만점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쾌한 광희와 맛 최고,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입니다. 우후, 선생님, 오늘의 활력박상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뭐요? 바로 찌는 여름 몸보신으로 닭다리를 뜯어봐. 다 먹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삼계탕이요, 삼계탕.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걸 안 해드리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그냥 정열적으로 노래를 하시는데. 오늘 삼계탕이에요? 네. 오, 하나만 하실 거예요? 근데 삼계탕만 하면 너무 서운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삭아삭한 콩나물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활력 만점 오늘 요리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 듬뿍 들어간 대표 보양식, 푹 고와 깊은 감칠맛을 자랑하는 삼계탕과 영양만점 콩나물을 색다르게 즐긴다. 고소하게 부쳐먹는 아삭 콩나물전. 재료 살펴볼까요? 삼계탕 재료는 닭, 대추, 마늘, 황률, 찹쌀, 흑미, 수삼, 황기, 물, 다진 대파, 생강즙, 소금, 흰 후춧가루. 아삭 콩나물전 재료는 콩나물, 실파, 청양고추, 홍고추, 달걀, 소금, 부침가루, 튀김가루, 들깨. 양념장 재료는 다진 대파, 고춧가루, 설탕, 간장, 식초, 다시마 국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삼계탕과 아삭 콩나물전. 재료 준비 끝! 선생님, 삼계탕을 해야 되는데 삼계탕을 집에서 할 때 닭 손질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부위별로 이렇게 네. 다 잘라져 있는 걸 저희가 네. 사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어떤 닭을 쓰는 거예요? 아, 이 삼계탕 닭은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통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 통으로요? 예, 보통 이제 뭐 400에서 500g 정도나 아니면 500에서 600g 정도를 하는데 네. 그냥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손질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손질하시냐면 우선 닭의 요 예. 날개 부분 예?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고 날개 끝을요? 예, 날개 끝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꽁지도 이렇게 자르시고 예? 예. 그리고 나면 이 안에 이제 기름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아유, 요거는 애기돼서 기름이 없네요. 이렇게 예. 큰 닭은 기름이 있어서 뜯어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이 속을 채우는데 자, 속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우선요 네? 여기다가 자, 꽉 이렇게 다리를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쪽에다가 예, 예. 이거... 칼이나 가위를 넣어서 왜 구멍이 나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틀어놔야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른쪽 뒷다리 쪽을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따 꿔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아, 또 여기 그럼 또... 빠져나오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가위나 칼로 잘라주시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요. 예?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제일 먼저 대추나 네?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밑에 여기가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쌀을 넣으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몸에 딱 맞게 네, 예, 이렇게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황률인데 황률도 좀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요 속에다 이제 속을 넣으시는데 찹쌀은 좀 물에다 불려서 한 5시간 정도 불려서 넣으시는데 네? 여기다가 요거는 흑미예요. 네, 흑미요. 예. 흑미가 들어가면 흑미에는 또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좋기도 한데 요렇게 섞어서 요것도 한 두서너 시간 불려 갖고요. 네?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찹쌀을 하얀 것만 넣잖아요. 네, 맞아요. 까만색이 탁 터지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요 속을 요거를 네. 속에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데 자, 넣으실 때 네. 꽉 채워놓으면 얘를 삶을 거거든요. 예, 그럼 밥이 굵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넣지 마시고요. 예? 한 5분의 1 정도를 남겨주세요. 5분의 1 정도 예, 남겨요? 예. 지금 요 공간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찹쌀이 부르면 이제 또 한 3배 이상이 늘어요. 그래서 네. 찌면은. 그런 다음에 아까 확률 넣었죠? 네. 다시 대추를 좀 넣어주시고. 대추 넣고요. 그 다음에 수삼이에요. 선생님, 네. 왜 수삼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삼이 몸에 많이 좋은가요? 그렇죠. 수삼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예.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면역작용도 길러주고.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삼계탕이라고 안 그러고요. 연계백숙이라 그랬어요. 연계백숙이요? 예, 예. 연계백숙 노래 있는데? 연계백숙, 아, 그래요? 예. 네네. 이게 원래는 어린 닭. 그래서 예. 연계. 연계? 네, 연계백숙. 네? 부드러운 닭으로 끓인 국이다. 그래서 연계백숙이 되다가 이제 삼계탕을 넣어서 삼계탕으로 말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안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오, 이렇게? 예, 예. 그거 하나는 네. 그 이게 다 안 들어가. 예, 예. 좋다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 이따가 저 육수 끓일 때 넣고요. 예? 그런 다음에 자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 얘를 이렇게 다리를 엇갈려요. 아까 여기 옆에 예, 구멍을 냈죠? 아까 여기 구멍 냈죠? 엇갈려가지고 이거를 이 속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꽈요. 이렇게 어우 쏙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닭이 여기서 쪽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충분히 끓여줘야 되는데 예. 요거를 끓일 때 이제 뭐 삼도 넣으셔도 되고 또 여기 예. 남은 부재료를 좀 넣으셔도 되거든요. 네, 본인 기호에 맞게끔 네네네 걸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요거 환기 물을 어머. 끓여야 돼요. 선생님, 이게 뭐라고요? 환기예요, 약재. 처음 이렇게 따로 예. 처음 봐요 이렇게는. 이게 이제 뿌린데 그걸 말려가지고 예? 이제 환기인데 요거를요 물에다 넣고 끓여요. 네? 왜 끓이냐면은 네. 이 물로 들어가갖고 이 국물이 닭 속으로 들어가야지 닭이 굉장히 쫄깃해지고 잡냄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더운 닭고기하고 이거하고 향기가 합쳐지면 네. 소화도 잘 되고 아주 부드러워요. 소화를 또 돕고 네네. 국물도 잘 배기 위해서 네네. 물을 내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물에다가 이걸 넣어서 끓여주시는데 네? 네. 저기 물 좀 주시겠어요 그거? 네네. 물 내오신 거예요? 네네. 요게 보시면은 이 물에다가 요 환기를 넣어서 끓이면 요렇게 색이 색이 무슨 그 뭐 약재물 같진 않죠? 예, 예. 보리차 물 같지 않겠어요? 예, 녹차나 보리차 같기도 한데 예, 지금 보면은 몇 시간 우린 거예요? 요거요 한 40분 정도 끓이시면은 네? 요거는 걷어내시고 예 맛을 볼게요. 예, 한번 맛보시면 정말 좋은 뭐 잘 그렇게 크게 씁쓸름하거나 한약재라서 그렇게 맛이 선생님. 그냥 보리차처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드셔도 돼요. 여름철에 네? 이렇게 이제 환기 차를 끓여서 네. 드시면은 몸도 시원해지고 더위도 삭히고 좋거든요. 오~ 예, 그래서 요 물에다가 네? 이게 닭을 넣고 삶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삶아 볼까요? 네. 예, 그러면은 저 냄비에다가 우선 냄비에다 이 물을 넣으시고 네. 예. 물 넣고요. 예, 물을 넣고 닭을 넣으세요. 자, 그런데 이 닭은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끓이는데 아까 우리 여기 인삼이 또 있었죠? 네, 수삼. 네, 수삼도 갖다가 여기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남았을 때는 조금씩 예. 그냥 띄워도 마늘도 돼요? 예, 마늘도 넣어서 나중에 또 속에도 넣지만은 예? 그것도 넣으시고 황열은요. 네? 우리가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생밤 있잖아요. 네. 그걸 넣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황열은 누럴 황자예요. 네, 저 그다음에 밤물. 저 황황이냐? 누루황. 누르랑에다가 예. 율은 밤을 한문으로 율이라 그래요. 오. 그래서 황율 하면 말린 밤을 황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넣죠 뭐. 네. 예, 넣고 대추는 이제 단맛도 나면서 우리가 과일 중에서 당분이 있어서 인삼의 그 쓴맛을 이게 우러나면서 또 아주 이게 순화시켜줘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인삼이 수삼이 예. 하면서 쓴맛이 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대추가 작아지네요. 그게 또 좋은 성분인데 예? 또 너무 쓰면은 음식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대추도 넣고 여기 아까 수삼도 넣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요. 예? 이거를 끓이시는데 또 끓이는 방법은 처음에는 센 불
처음에는요? 네, 익을 때까지는 센 불.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으면 불을 줄여서 한 30분, 3, 40분. 오. 그래서 이게 있다 보면요. 닭이 이렇게 다리 있는 데가 터져요. 예. 그럼 다 익은 거예요. 다리 내 터지면요? 네네. 자, 그러면요. 요거 양념, 그릇 하나 주시겠어요? 예. 예. 자, 요거는 이따 삼계탕이 다 되면은요. 네? 끓여 먹을 양념장이에요. 그래서 파 다진 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생강즙. 생강이 들어가면 잡냄새가 제거되거든요. 예? 넣고 소금도 약간 넣어주시고 이제 보통 우리가 소금하고 후추를 찍어 먹는데 그러면 이게 소금이 달라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짤 수 있으니까 여기 생강 물에다 좀 넣으시고 예? 흰후추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 여성이 네. 이렇게 해서 이따 여기다가 닭국물 한 스 이렇게 넣어서 여기 찍어 먹으면 간이 골고루 돼서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이거 새롭네요. 네. 이 그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네. 최고의 요리 비결 레시피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놔주시고요.